고맙다. 형 어디 가? 유치원! 유치원! 엄마는? 엄마는 일하러! 아빠는? 일하러. 일하러. 아니. 빨리 빨리 보여. 빨리 걸어? 응. 시동 기다려야 돼. 시동 기다려야 돼? 응. 오케이. 아빠. 어? 시동 기다려야 돼. 근데 오늘 안 될 것 같아. 왜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원래 처음이네 안 되는 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니 여기. 여기 있어 아빠. 장호 놀다 와. 아, 놀랬어. 공부할 거야? 네, 공부만. 공부만 할 거야? 장호야, 공부하지 말고 놀아. 오늘은 전기선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선 사러 왔는데 기존에 가던 하드웨어보다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브랜드가 다르기도 한데 어쨌든 품질은 똑같다고 하니까 오늘 여기서 전기선을 사고, 지금 지붕제를 사야 될지 지금 압착 시멘트를 가지고 올라갈지 지금 고민 중인데 둘 중에 되는 걸로 해서 오늘은 싣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지붕제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붕제가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눈으로 알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봐서 좀 더 가격이 저렴한 곳에 가서 이제 사는데, 처음에는 그걸로 싱글이라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지붕 그 숙소동 지붕 올리려면 500만 원이 든다 그래가지고. 맞죠? 500만 원. 700만 원 넘어요. 그래서 아 저건 아니지 않나, 내가 굳이 그 지붕에 700만 원 그 정도의 돈을 쓸 돈도 없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조금 더 싼 재질로 좀 괜찮은 걸로 알아볼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그 말라부역에 공사했던 그 지붕 있죠? 아, 네네. 그 지붕이 가장 저렴하고 가장 괜찮고 그렇다. 그렇죠. 양철판 올리긴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건 조금 그렇고. 아무리 봐도 가성비는 그게 제일 좋다. 그래서 숙소동에 그걸 올려야 되지 않을까. 진한 색으로 이제 올리고, 근데 뭐 검정색 이런 건 없고 밤색, 완전 짙은 자주색, 아니면 완전 짙은 녹색 이렇게 있는데 밤색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네. 밤색으로 올려서 거기도 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포인트가 될 수가 그쵸?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방부목을 또 진한 색으로 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게 또 톤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세부에 있는 모든 하드웨어를 다 돌아왔다는 것 같아요. Let's go! 니니! Go, go! 니니! 약간 그런 데네요. 막 성장하는 곳. 그래서 에어컨도 안 틀어놓고. 여기서 이제 더 잘 되면 에어컨도 틀어주겠지. 아, 이제 수면을 못 들어. 와, 이런 것도 멋있다. 어, yes. 나가 브라운? 어, 나 브라운. 나 삼원 웨어하우스. 여보야, 지금 픽업이 안 된대요. 1시에 된대요. 그러면은 힌지 꺼야 돼, 까론? 위 왈롱타임 봐. 힌지 꺼야 돼? Time of our lunch break. Our warehouse closed now. They eating from the noon break. 아. 다른 데보다 개당 100페소가 싸요. 그러면 2,500원. 10개면 25,000원. 10만원 아낀 거에다가 추가 할인까지 받아서 15만원 아꼈다. 아, 15만원이 크네.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게 문제긴 하죠. 그리고 다행히도 점심시간 전에 실어준다니까. 이거 빨리 계산하고 가죠. 다 있어 지금. 딱 맞게 돈 됐어요.
어때요, 뭐? 이렇게 집 짓고 막 자재 조달하고 하는 거. 언니가 그러더라. 신우 언니가. 신우 언니가? 언니가 나는 너네가 자재를 그렇게 발품 팔고 다니는 것도 신기해 이러더라.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치, 그치. 야, 이런 거를 사고 돌아다닐 일이 많이 없죠.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한국말 요즘에 한국말 하시는 분들 많죠. 차 타고 차 타고. 아, 오케이. 달라만. 매일이 전쟁이구만. 여기 다 창고가 있구나. The classic roof is on the other warehouse. 왜요? 또 가야 돼? 아, 바다. 어, 바다다. 오션이다, 크리스야. 다이빙 해야지, 어때? 여기서 선박을 해서 오면 여기서 그래서 바로 여기서 지나온다. 아... 크리스, why? Why? 아, 어디야? 핑크? 어떻게 실어야지, 여보? 저거를 일자로 실을 거면은 요 전선은 빼야지. 전선 나지. 일자로 실던 거. 나 Thank you. 우리도 빨리 먹고 바로 또 출발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어딘가요? 여기 우리 옛날에 두마게티에서 맛있게 먹었던 거 있잖아요. 디저트. 그 진짜 달긴 건데 이게 진짜 완전 그 블랙커피랑 먹으면 완전 맛있는. 그래서 엄마랑 아빠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나 사가려고. 크리스야, you know? 실바나? 그러면 크리스도 처음. 크리스도 아마 처음일 거야. From 두마게티. 디저트. 위. 뭐냐? 그래. 내 폰은 이렇게 헬로. 마이어폰. 로드 하는 거야? 아. 웬 스타트? 구야. 거기서 마속 되는 거 사다타. 아유. Next week. 길이 저번보다 더 안 좋아졌다고. 네, 비 오면 파이는 데라. 비 오면 진짜 팍팍 파이는 데라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와 오늘 진짜 시작이 되는구나. 저걸 보니까 아이고 이제 딱 느낌이 오네요. 이제 말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진짜 하는구나. 아 라반이다 라반. 대박. 아우 하루가 뭐 했는데 하루가 갔네. 아. 아버님, 드디어 지붕 왔어요. 자, 가서 색깔을 한번 봐봐요. 이제 다음은 뭘로 할 거야, 아버님? 다음 올라올 거. 페인트 아니면 일단 보자.
마감재가 조만간 토끼 상의해가지고 마감재 올라와야 돼. 네, 아 지금 마감재. 아, 마감재. 오, 뭐야? 람부탄. 람부탄. 람부탄 어디 있었어요? 어제 저 마이클 형 집에서. 아. 아버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마이클이 꺾어줬대. 갔다가 주라고. 아, 람부탄이 있구나. 그 집에서 판대. 람부탄을요? 어, 키로에 60원. 싸다, 싸다. 어. 우리 그때 60원. 100원 넘게 사지 않았어요? 먹고 싶으면 사서 먹으면 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태도 진짜 맛있더라고. 아, 진짜요? 어, 나 몇 개 먹었거든. 그럼 하나만 먹어봐. 어, 좀 노라, 아, 아니, 아니, 좀 노랗게 익은 걸로. 요거. 요거. 근데 씨알이 조금 작기는 한데. 어, 근데 이 상태는 처음 봐요, 저도. 어, 근데 진짜 맛있어. 달짝지근해. 아버님 드셨어요? 어, 아버지 어디 이만큼 먹었대. 와. 따줘. 어떻게 따는지 몰라. 어제 그거에도 엄청 먹었다. 밑에, 밑에 뭐 난리 뭐 워낙이 지금 뭐 토란이 나면. 어. 네네. 토란. 씨알은 작은데. 맛만 봐봐요, 맛만. 끝에만 살짝. 맛있어. 맛있다니까. 근데 그런 거 싫어가지고 재질은 이런 건데. 그거다 올려놔요. 아니야. 땡큐 땡큐 땡큐. 괜찮아요? 어, 좋다. 고급스러워 보이네. 싼티가 전혀 안 나는데. 잘 잡았네. 그래, 막상 까놓으면은. 전선도 절반 값에 파는데 또 알아가지고. 알아나, 아유, 진작에 알아놨어. 물어보지. 25스퀘어 얼마 가는지. 아니야. 아, 그 어차피 또 가야 되거든요. 아, 메타에 얼마 가는지 물어봐. 네네네. 25 아니면은 얘네는 32 있다 그러니까. 네네. 25로 놓고 32인가가 있다 그러니까. 그 나갈 때 보셨죠 아버님? 그 집 짓고 있는 거. 어디? 여기 직접? 바로 위에 그 도로 공사하는 사람들 집 짓는 거. 아, 여기 여기? 요 바로 바로 꺾어서 그, 짓고 있어요. 그 교회 있는데? 네, 어, 교회 가기 전에 요 요. 전에. 예. 그래서 아 진짜 시작하는구나. 누구 딸이지? 왜요? 여기에 이렇게 쪘어. 아 잘했네. 신발에. 파파리토. 가랑. 안 먹는데. 아 무속 배불러서 안 먹고 싶대요. 귀여워. 그렇지, 안 먹고 싶을 수 있지. 오빠 말 듣고 다 안 한 거 진짜 완전 대박. 아 잘 됐어요. 갈 때네. 갈 때. 이게 여기까지 다 덮였었으면 조금 답답했을 텐데. 그래도 좀 숨구멍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놔요. 왜냐면 담장이 높잖아요. 이 담장 높은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오토바이가 시끄러워서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사생활 보호가 너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저렇게 이렇게 담장을 높게 안 하면 여기가 바로 도로 바로 앞이라서 마을 입구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거라서. 근데 여기 앞에만 이렇게 담장을 좀 높고 저 뒤쪽은 아마 낮게 치지 않을까. 여기도 진짜 이쁘게 여기 이렇게 조명 이런 거 크게 내려오고 이쁠 것 같아. 여기 완성되면 뭘 제일 먼저 해보고 싶어? 한 3일 동안 그냥 쉬고 싶어요. 그냥 책 읽고 쉬고 책 읽고 쉬고 책 읽고 쉬고. 근데 우리가 이사 올 때 있잖아. 네. 이사 올 때는 완전한 집으로 이사 오는 게 아니라서 오고 나서도 계속 일해야 될 텐데. 야, 3일 언제 쉬냐? 근데 그런 생각도 했다 오늘 올라오면서. 뭐? 언제 쉬지 하다가 이렇게 빡세게 하니까 그래도 또 쉬는 거에 대한 그 간절함? 그치, 맨날 쉬면 또 쉬는 게 즐겁지 않잖아요. 맞아 맞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워금을 합니다. 잘 가요, 여보. 갈게. 가면서 들을 노래 다운받았어. 어, 받았어요? 많이 못 받았어.
내일 엄마 촬영해준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 가방. 갈까? 뭐야? 되게 웃긴다. 야 끝났어. 야 끝났어.